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도의 집과 파수꾼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기도의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의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예, 언약이죠, 언약. 우리가 이 기도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인 그 언약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초점이 있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그동안 6천년 동안, 2천년 동안 또 지금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이 말씀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어요. 네, 왜못 봤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샤밧, 이 이스라엘 이 안식일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앞에다가 무엇을 넣죠? 두덩이? 예, 빵 두덩이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뭘로 덮어요? 예, 흰 천으로, 예, 예쁜 천으로 이렇게 걷어놔요. 그러면서 이것을 걷으면서 저희들도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이렇게 안식일 의식을 하는데 예배를 하는데 이것을 걷으면서 예,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이게 뭔줄 아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예,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몰라요. 예, 10년째, 예, 10여 년째 매일매일 보면서 똑같은 대답을 해요. 몰라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그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그 숨겨진 것이 드러납니다.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보자기를 샥 걷어냅니다. 그럼 아이들은 너무 기뻐해요. 와! 그러면서 그 빵을 알게 됩니다. 그 빵이 무엇이냐? 예, 영원한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 공급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우리가 예,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선포하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집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무엇이냐? 예, 언약하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약은 매우 단어가 쉬워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성경이에요. 언약하니까 뭔가 굉장히 뭔가 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언약은 무엇이다?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절한 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 믿으신가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한절한 절, 한 획, 한 획,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파수꾼들은요, 이것을 예배하는 자예요. 이것을 노래하는 자예요. 이것을 춤추는 자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 한절한절그 한마디 한마디로 하나님의 갈망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예, 모든 그 말씀 한절한절 가운데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일하심을 찾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파수기도 이 말씀을 지키는 기도를 통해서 그한절한절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한절한 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갈망을 찾고 알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 안에서 지혜와 계시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아무에게나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부어주시냐? 바로 파수꾼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같은 말씀을 매일매일매일 보는데 말씀이 어때요? 그 말씀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볼 때마다 새롭고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볼 때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처럼 달아요? 꿀처럼 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한 말씀 한 말씀 던져줄 때마다 나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니까 당신의 말씀이 달콤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달콤합니다. 이것은 신부의 고백입니다. 예. 사랑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재미없는 것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덜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집은 주님의 언약,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을 24시간 365일 계속 선포하고 계속 그 말씀을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다. 히브리어로 뭐죠? 자카르. 지키다. 지키다는 샤마르. 예. 오늘 특별히 정미 집사님께서 오셔서 제가 정미 집사님 말투가 자꾸 예, 나오는 것 같아요. 자카르, 샤마르, 이렇게. 자카르, 샤마르. 자카르, 기억하다, 샤마르, 지키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그 경배함 가운데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 주님의 말씀은 이 땅의 통치가 실제가 되게 합니다. 이 통치가 실제가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의 이 파수꾼의 경배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 9절,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예.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예.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는 무엇이 임하게 한다고요? 통치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가 바로 경배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다? 경배의 나라. 그래서 어제 어디 봤어요? 우리가 경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때
요한계시록 4장. 예. 4장에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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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그 하늘에서 무엇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배를 통해서, 내 생물의 경배를 통해서, 그 수많은 그 천사들의, 그 가운데 있는 장로들의 그 경배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바로 그 하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경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늘의 갈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집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바로 그 하늘의 경배가 이곳 가운데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부르신 자들입니다. 예. 법궤를 든 자들은 먼저 앞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경배의 나라를 향하여. 시온은 경배의 중심점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경배의 중심점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경배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인 거예요. 그 경배의 중심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각 열방 가운데, 각 도시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나? 기도의 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각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정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가장 근본적인 기도의 집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 가운데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통치가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근데 다들 얘기해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요. 예. 저 혼자 하기 힘들어서요. 아니요. 그 가정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통치가,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정 가운데 풀어지기 위해서는 그 곳 가운데서 죽어지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경배를 위하여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신 가운데 선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예, 우리가 어떤 집회 가서는 막 열심히 해요. 예, 아, 예, 모처럼 춤을 추느라고. 자, 집회 가운데서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해요. 근데 집에 가서만 막 인상 쓰고 있어요. 아, 참 그 집회에서 은혜로 왔는데 집에 오니까 왜 이러냐. 사실은 그 집회에서는 예, 통치가 풀어졌는데 집에서는 통치가 안 풀어져. 누가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문제인 거예요. 왜? 그 집회 가운데서 통치의 맛을 보았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통치의 권세가 임해야 돼요. 왜 거기 집회 가운데서 통치가 임하는 줄 아세요? 경배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존재를 놓고 경배했기 때문에 그 통치가 있었던 것인데, 집에 가니까 예, 그 통 집에서는 통치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들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을 통해 그 가정을 바꾸십니다. 통치의 권세를 가진 그 한 명을 통해 가정을 바꾸세요. 통치의 권세를 가진 그 한 명을 통해 도시를 바꾸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를 권세를 가진 그 한 명을 통해 나라를, 민족을 바꾸십니다. 그게 무슨 권세인 줄 아세요? 왕권입니다. 왕권. 예. 하나님의 왕권은 누구에게 임한 거냐? 경배하는 자. 그래서 하늘의 장로가 뭐 쓰고 있어요? 예, 반짝반짝 금멸류관. 예.
경배하지 않고 그 금멸유금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다이아 박혀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금멸관이 금이 얼마나 들어 있을까? 몇 개일까? 그런 데 관심 가지지 마세요. 금멸유관은 무엇을 통해 얻어지냐? 하늘의 그 금멸유관은 무엇을 통해 얻어지냐? 대답하세요. 경배를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경배의 멸유관이에요. 여러분 멸유관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아요. 예, 좋아요. 제가 애가 넷이 많다 보니까 약간 질문이 그럴 수 있어요. 좋아요. 우리가 하지만 그 멸류관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지만 받아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 멸류관은 아주 좋은 멸류관이죠. 네. 경배를 통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의 통치는 경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회사 가운데 기도의 집이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 가운데 경배하십시오. 모든 그 회사에서 풀어지는 재정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또한 그곳에서 있는 모든 직장인들이 직원들이 모두 다 그 경배의 사람들이 되도록 헌신되고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그 직장 가운데서 무엇이 풀어지겠냐? 바로 통치, 권세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직장이 무엇이 될 수 있냐면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이 될 수 있어요? 기도의 집. 가정이 기도의 집이 되고 직장이 기도의 집이 되고 또 우리 함께 이렇게 교회 공동체 기도의 집이 또 기도의 집이 되고 점점 이게 어떻게 돼요? 네,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점점 주님을 경배하는 그 하늘의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그 소원인 갈망인 그 언약이 확장되다 보면 온 열방 가운데 무엇이 임하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올람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온 열방, 올람이 뭐예요? 열방의 뜻. 또 어제 배웠죠? 올람이 뭐라고 했어요? 영원, 우주, 열방 그런 뜻이 있다고 했죠? 네. 그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네. 아직 그 주위에 이렇게 보면 아직은 자신의 초점이 되어 있는 자신의 즐거운 삶에 초점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 옆에 보면서 다른 데 보면서 예, 혀찰 필요 없어요. 불쌍하게 볼 필요 없어요. 예, 불쌍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알리면 됩니다. 예. 혀찰 필요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못 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알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가 되도록 이것들을 전하는 자가 또한 파수꾼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가정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정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한 명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내 남편은 안 돼요 하는 아주머니들이 많으세요. 권사님들 많고 집사님들이 많으세요. 내 남편은 딴 사람은 다 변해도 내 남편은 안 돼요. 제 아내가 중요하네요. 네. 중요. 네.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로운 재판관이세요. 주님께 간구하는 그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는 하나님 사탕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깎아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근데 어렸을 때인 것이죠. 이제 장성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자리 잡겠으면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아직까지
예, 5살짜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깎아주시고요. 깎아에다가, 예, 조금 껌도 더 주시고요. 껌에다가, 예, 또 맛있는 빵도 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기도의 수준이 사실은, 많은 신앙인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것 주시고요. 저것 주시고요. 근데 기도의 집의 기도는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예,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통치는 바로 백성의 파수꾼의 기도와 선포와 경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것들을 보면 안 돼요. 나도 봐서는 안 되고, 옆 사람을 봐서도 안 되고, 오로지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왼쪽으로 가시는지, 오른쪽으로 가시는지, 왼쪽으로,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지, 그것을 명확히 봐야 돼요. 다른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한눈을 팔아도 질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보는, 나의 갈망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그 정확한 디렉션, 그 방향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유, 하나님의 이름이 좀 약간 안 거룩한 것 같아요. 질투의 하나님. 근데 이 질투라는 건 뭐예요? 맞아요. 예, 네, 사랑. 제가 제 마누라 앞에 놓고 다른 여자랑 손잡고 있으면 아내가 어떨까요? 반대로, 예, 네, 반대로, 예, 네, 아내가 저 앞에 놓고 다른 남자랑 손잡고 있으면 어때요? 열받죠. 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바로 약속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떤 약속?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떠하기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우리 사랑하자라고 언약된 관계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깰 수가 없는 그런 약속 중에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예, 어떤 관계냐? 약속의 관계인 거죠. 어떤 약속? 어떤 약속? 예, 바로 통치에 관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통치의 권세를 주셨죠. 아담에게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를 주시면서 어떤 관계로 되냐? 한 몸된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예, 인간과 하나 된 거예요. 온 열방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 주님과 한 몸을 위해서 함께 무엇을 땅을 어떻게 한다? 함께 통치한다. 혼자 통치하셔도 돼요. 근데 왜 굳이 인간에게 또 통치하시라고 해요? 사랑하니까.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어요. 모르겠나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 결혼해서 처음에는 항상 함께 하고 싶었다가 이제 나중에 정으로 살 때쯤 하면 예, 어때요? 좀 떨어져라 같기도 하죠. 예, 하지만 그 정도 사랑입니다. 예,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도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콜링에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배는 실질적인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통치의 권세 있는데 내가 왜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한 그 행위를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순종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언약을 언약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바로 언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할때그 아브라함이 가는 것, 이것은 단순히 순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온 열방이 또한 그 언약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이에요. 온 열방의 백성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그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될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예, 그날입니다. 자, 우리 스가랴 한번 볼까요? 스가랴 14장 16절. 자,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멘. 아멘. 예. 자, 그날이에요, 그날.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했죠? 아니, 이게 아니죠. 16절.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대요. 자, 마지막 때는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미워할 거예요. 온 열방이 예루살렘을 미워할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미디어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전에 예루살렘을 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모일 거예요. 그것이 무슨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마지막 전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마지막 전쟁이에요. 왜 예루살렘을 치러 올까요? 굳이 딴 나라들도 많은데. 예루살렘이, 아니 이스라엘이 어디만 해요? 예, 강원도만 하다고도 하고 또 경상남북도 합친 것만 하다고도 해요. 예. 어쨌든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은 게 아니라 작아요. 예. 그 작은 나라 쳐서 뭘 땅이나 뭐 그렇게 뭐 아주 땅이나 뭐 이렇게 좋으면 말도 안 하겠어요. 광야가 많고 못 쓰는 땅도 그렇게 많아요. 예. 근데 그게 뭐라고? 그게 뭐야? 그거 치려고 온 열방이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포털 사이트를 가보면 다음이나 뭐 네이버나 뭐 여러 가지 사이트 있잖아요. 이스라엘 관련한 뉴스 댓글 살짝만 보세요. 많이 보면 시험 드니까 살짝만 봐보세요.
아주 심각한 댓글들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잘한 짓이다.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예. 이런 댓글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댓글들을 잔뜩 몇백 개씩 달아놔요. 아니, 뭘 그렇게 우리한테 잘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흥분을 했네요. 이스라엘이 뭐한테 나 그렇게 해코지를 했어요. 딱히 우리한테 우리 돈 뺏어간 것도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분노할까, 이방 나라들이. 열방이 왜 분노할까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로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곳에 좌정하셔서 열방을 통치하고자 하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의 나라를 이루기에, 자기의 시간을 이루기에, 자기의 올람을 이루기에 딱한 곳만 치면 되는 거예요. 어디만 치면 돼요? 예루살렘만 치면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지도상에서 예루살렘만 없으면요, 사단은 자신의 나라를 더 늘릴 수 있고 자신의 통치를 더 이룰 수가 있어요. 왜? 언약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착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기가 이길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시나리오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다 나와 있어요, 시나리오는?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에 이미 시나리오는 다 나와 있어요. 결국은 누가 승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누구를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심으로. 그 마지막 때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심으로 주님은 주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한 언약 가운데서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그한세 사람으로 우리는 언약 패밀리로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두 분류로 나눕니다.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는 두 분류로 나누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을 가진 자와 언약을 갖지 못한 자. 언약을 믿는 자와 언약을 믿지 못하는 자로 나눕니다. 언약을 믿는 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는 자예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는 자는 절대 치라고 해도 예루살렘을 칠 수가 없어요. 왜요? 예루살렘 치면 어떻게 되는데요?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죽어요. 여러분, 예, 이 시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앞으로의 삶에서도, 영원한 삶 가운데서, 영원의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예루살렘과 함께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죽어요. 잠깐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습니다. 예루살렘과 함께한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치러 가는 자, 친다는 것은 실제로 무기를 동원해서 탱크를 동원해서 헬기를 동원해서 치기도 하지만 또한 그 땅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로써 공격하는 것도 또한 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다시 얘기하면 열방의 나라 중에 남은 자가 있대요. 자, 문제 내겠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상품은 주님께 받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올람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다? 언약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갑자기
어제 봤던 그 말씀이 또 보고 싶네요. 예, 만사형통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22편 자, 6절. 여기에는 이 말씀 가운데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대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아멘. 그런데 이 6절 말씀보다 이 6절 말씀을 또한 지탱해주는 핵심적인 또 말씀이 어디에 있냐? 짜잔. 5절에 있습니다. 야, 5절에 뭐가 나와요? 예, 보좌가 나오잖아요, 보좌. 예, 하늘의 보좌가 이땅 가운데서 임하시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아멘. 심판의 보좌입니다. 어디에 심판의 보좌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 다윗의 집. 그게 어디에 다윗의 집이? 다윗성. 다윗성이 어디예요? 시온입니다. 다윗성이 시온. 예. 다윗성이 시온입니다. 시온의 보좌가 있는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있답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심판의 보좌는 쉽게 얘기하면 통치입니다. 통치. 예. 누구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는 통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 보좌에.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 예루살렘에.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 시온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야 돼요. 평안을. 평화의 왕이신, 샬롬의 왕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당신의 자리에 앉으셔서 통치하시옵소서. 내가 당신과 함께 그 보좌에서 통치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기도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집에 기도인 것입니다. 그 두 눈이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에. 그두 눈이 보좌에. 그두 눈이 예루살렘에. 킹덤에 있는 것입니다. 이 7절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예. 네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 네. 여러분 만사형통 좋아하신다고 했죠? 만사형통. 바로 주님의 통치권이 임하면 만사형통인 것입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만사형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한 경배? 말씀을 통한 경배. 그래서 기도의 집에서 매일매일 뭐 해요? 우리가 말씀을 올려 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1.1획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통치하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이루시고 이 말씀을 통치하시고 이 말씀으로 당신의 온 열방 가운데서 경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니,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만사형통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만사형통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그 공동체 가운데 만사형통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시온에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예루살렘에 고정하십시오. 그 예루살렘에 고정한 상태에서 시온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노래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춤추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영이 24시간 깨어 시온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깨어 쉬지 않고 주님의 그 오심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통치를 말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쉬기를 원치 않으세요. 정말일까요? 자, 우리 파수꾼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어디죠? 이사야 62장. 예, 이사야 6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아멘. 나는이 여기서 나는이 누구예요? 예, 나는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쉬지 않으신대요. 쉬지 않으신대요. 무엇을 위하여? 시온의 의가. 시온의 의가 뭐예요? 우리 방금 봤죠? 공부했죠 방금? 시온의 의가 뭐예요? 시온 가운데 무엇이 풀어지는 게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통치.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화낸 것 같네요. 화낸 거 아니에요.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시온의 의가 뭐예요? 빛같이. 네, 빛같이. 그 통치가 그 빛같이 밝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모든 어둠이 어떻게 돼요? 빛으로. 네, 빛으로 바꾸는 거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어두운 것을 밝히는 예수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일하겠다. 나는 시온을 향하여 내 열정을 불태우겠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갈망은 나의 모든 뜻은 시온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앉으실 때, 예루살렘 가운데 좌정하실 때 주님의 그 갈망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갈망, 주님의 뜻, 여러분은 이것에 목숨 거십시오. 다른 것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 더 이렇게 집착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디에 눈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쉬지 못하세요. 사실은 하나님도 쉬고 싶으세요. 쉬고 싶으세요. 이제는 쉬고 싶으세요. 근데 쉴 장소가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쉬실 수가 없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고 싶으시기 때문에 지금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쉬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고 싶다고 말씀하신 곳이 있죠. 어디죠? 시편 132편이에요. 시편 132편 13, 14절입니다. 시편 132편 13,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실 곳은, 우리의 왕께서 쉬실 곳은 정해져 있어요. 무엇으로? 언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다? 시온입니다. 그 시온, 시온이 어디예요? 다윗성이죠. 네. 다윗이 차지한 성이죠. 다윗이 승리한 성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 주님은 그곳을 택하시고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예, 쉬신데 얼만큼 쉬신다고요? 영원히. 그 다윗성에서 그 보좌를 가운데서 그 통치함으로, 그 통치는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통치는 누구랑 한다고요? 예, 당신의 거룩한 신부들과 함께,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통치를 이루시고, 그 통치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여러분의 갈망은 영원의 목숨을, 영원의 갈망을 두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 점검하세요. 내 안에 갈망 가운데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내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고 있지 않은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에 내 모든 열정을 태우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사업도 할 수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의 그 최종 목적지가, 내가 지금 수고하여 돈을 버는, 수고하여 내가 얻는 무엇인가를 얻는 최종 목적지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영원에 있는 것인가? 지금 당장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매일 물건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도 있고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까까도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든 이런 것들을 하지만 나의 방향성, 우리가 인간의 일을 하지만 이 땅에서의 수고를 하지만 나의 영은 깨어서, 나의 혼은 깨어서 어디를 보고 있냐? 시온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벌떡 깨어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시온, 예루살렘, 킹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부인 것이고, 성숙한, 아니 성숙하지 않아도 모든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집은 그 시작점입니다. 열방 가운데 그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곳이고, 아니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자이고, 살아내고 예배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그러한 자에게 풍성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신앙의 방향성이 나에게로 있었다면 이제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국이 뭐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어디 이렇게 뿅하고 어디 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시온 가운데, 땅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맨날 죽어서 제3세계로 갈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제3세계로 뿅 하고 데려가셔서 제3세계에서 우리를 다스린다기보다도 그냥 주님께 예배하면서 막 그냥 마냥 행복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요, 금은 보화가 가득 있고요. 거기에서는 뭐 눈물도 고통도 없고요. 뭐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천국이 본질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경배한 가운데서 온 열방을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 킹덤이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 2절. 1, 2,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좀이 세례 요한이 외침이 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전에 왔던 이 말씀과 지금 보는 말씀이 사뭇 다르셔야 합니다. 예, 사뭇 달라져야 돼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킹덤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왔다. 돌이켜라. 어디로 돌이켜라? 예수님께로 돌이켜라. 어디로 돌이켜라? 시온으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이사야는 전체가 다 어디를 향한 방향성이 있어요? 시온, 예루살렘, 킹덤에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사야서를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정확히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 시온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슈브하라, 돌이켜라.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봐라.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갈망을 보십시오. 이사야 6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갈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왜 쉬지 못하시겠어요? 왜 쉬지 못하실까? 그 애통함을 여러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이 뭔 복이에요? 임마누엘, 통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킹덤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십시오. 주님의 오실 길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 언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어디로 오세요?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어제 본 말씀, 스가랴 14장 몇 절이었죠? 4절. 4절이죠? 4절일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세요? 감람산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방향성을 세워야 돼요. 어디에서? 각 가정 가운데서 방향성을 어디로 세워야 돼요? 시온을 향하여. 그각 회사 가운데서 방향성을 어디로 세워야 돼요? 시온으로. 각 공동체 가운데서 방향성을? 교회 가운데서 방향성을? 내삶 가운데서 방향성을?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곧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을 곧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파수꾼인 것입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굉장한 스킬이 필요합니까? 굉장한 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예? 굉장한 뭐 이렇게 없어도 돼요. 누구나 할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확하면 됩니까? 방향. 언약의 방향성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방향성을 잇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서, 하늘의 보좌에서 지금 그 연기를 채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즉흥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즉흥적인데요. 하나님은 즉흥적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그 보좌의 대접이 채워져야 돼요. 우리 파수꾼들은 그 금대접에 계속해서 그 언약의 연기, 언약의 향기를 채우는 자인 것입니다. 예.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은 조금 일찍 알 뿐이에요. 알았을 뿐이에요. 사실은 일찍 안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냐? 일찍 안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귀 막지 마세요. 귀 막는 분이 계세요. 죄송하지만 엄청난 무거운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책임이지만 우리가 무겁게 나아가지 않고 가볍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언약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먼저 이 삶을 살아낸 자들이, 언약의 삶을 살아낸 자들이 24시간 365일 쉬지 않는 그 파수꾼의 삶이, 삶으로 살아낸 자들이 이제는 온 도시 가운데서, 온 나라 가운데서, 온 열방 가운데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쉬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영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서 킹덤을 전파해야 됩니다. 주님의 언약의 성취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Jesus is coming soon. 아멘.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메시지가 온 열방 가운데 퍼질 때 그제야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가진 자는요 끝까지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이 언약은 무엇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올람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견디고 견딜 수 있어요. 견디다 견디다 뭐 하면 그만이에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견디다 견디다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우리는 무엇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영원. 부활을 통한 영원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차라리 견디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수 있어. 그 마지막 때.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자, 천국 복음이 뭐예요? 자, 정답은 천국 복음에 대한 그 정답은 위에 있어요. 자,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일어났어요. 어떤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 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천국 복음이. 예. 근데 그 결론이 어디에 있냐? 13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란, 천국 복음의 결론은 뭐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원을 언제 얻어요? 끝까지 견디는
다시 한번. 끝까지 구원을 얻는 시점은 언제냐? 끝까지 견딜 때 얻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끝까지 견뎌야 됩니까? 위에 쭉 나오죠, 여러분. 예? 뭐가 많죠? 예. 이렇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 미혹 받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리고 난리와 난리와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가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랍니다. 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더라도 아직 끝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예, 우리를 넘겨주고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미움을 받게 되더라도 언약으로 인해 미움을 받게 되더라도 아직 끝은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이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 언약으로 인한 공격이 임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에 대한 복음이, 천국 복음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을 가지고 있고 언약을 갖고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누구에게 증언되어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예. 여러분, 천국 복음의 개념을 확실히 아셨죠? 천국 복음은 다시 얘기하면 킹덤 복음입니다. 예, 천국 복음은 다시 얘기하면 언약 복음이에요. 시온 복음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끝까지 그 언약을 붙잡고 견디는 자에게 킹덤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남은 자가 바로 킹덤의 백성이 되는 거고 킹덤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언제야? 그제야. 네, 잘 견디세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견디세요. 이스라엘과 함께 잘 견디십시오. 예루살렘과 함께 잘 견디십시오. 언약과 함께 잘 견디십시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은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죽음에 대하여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에 그 극심한 환란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가운데 임할 것이고요. 또한 예루살렘과 함께한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려 할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이고 우리를 좌절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잔뜩 나와 있는 것이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때 환란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지켜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부활하면 돼요. 부활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 가운데서 여러분의 파수꾼의 삶 가운데서 끝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십시오. 끝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언약의 말씀 한 줄 한 줄을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한 줄 한 줄 읽어내므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주님께서 그 통치를 이루시도록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통치가 실제가 되도록 계속해서 선포하고 멈추지 말고 예배하고 일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집과 파수꾼의 부르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의 집의 부르심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파수꾼의 부르심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예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갈망을, 그 언약을 우리는 경배하며 예배하며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시작되게 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십시오. 또한 그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실제적인 그 다윗의 장막을 이루시고 주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심으로 그 시온으로 다시 오셔서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온 열방, 온그 수카들이, 온그 장막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십시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나타나신 가운데서 모든 백성이 자기 집에서 나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